신도님들도 냄새가 있어요, 올 때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점점 없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안 좋은 냄새가. 그러면 확실히 일이 풀리는 게 달라요. 어, 몸도 좋아지는 거 맞겠지만 금전도 그렇고 희한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12가지 띠에 어울리는 향기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 사실 궁금해요. 저는 일단 띠로 말하면 닭띠예요. 네. 네. 저는 예전에 해봤던 게 제가 향수를 되게 많이 샀는데 무당이 되기 전에 네. 어, 괜찮아. 네. 근데 뿌리면 어지러운 거야. 미식거리고. 어, 저도 있었어요. 어, 저한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자기한테는 강한 거예요. 거기서 맡아볼 때랑 내가 뿌렸을 때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약한 게 좋고 딱 쓸 수 있는 향이 하나, 둘, 셋. 얘를 가지고 같이 쓰고 우리 엄마가 주신 거 하나. 근데 거의 시트러스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어, 약간 뭐라 시어버터랑 바닐라 같은 향이 살짝 들어가고 네. 막 장미꽃 센 거, 꽃 향기 센 건 잘 안 맞고요. 과일 향기 같은 거, 약간 단내 나는 거. 아, 새콤달콤하네요. 어, 근데 너무 달달한 것도 아니고 이 계열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뭐 뱀띠이신 분들, 그리고 용띠이신 분들은 용띠는, 아, 다, 이게 달라. 용띠인데 남자이신 분들, 약간 남성스러운 냄새가 살짝 풍기면서도 은은하게 이렇게 아, 뭔지 알 거예요. 아시겠죠? 민트향 같으면서 이런 거 뿌리시는 분들이 네. 보통 사업이나 일하시는 데 있어서 손님이 왔다 가시고 이런 제 경험으로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뱀띠신 분들 중에선 제가 여자분들 네. 느꼈던 게 약간 꽃향기가 진하지 않은데 꽃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거 있죠? 네. 그거 뿌리시는 분들이 사람이 옆에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향수도 뿌렸을 때 오래 가는 게 있어요. 오래 가는 향. 그걸 자주 뿌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뿌리고 했는데도 그게 진한 것도 아닌데 오래 가는 향수들이 있나 봐요. 맞아요. 있어요. 어, 근데 옆에 사람이 많이 몰리시는 분들이 있어. 네. 여자분들 중에 이제 뱀띠이신 분들 중에. 네. 근데 꼭 그런 향이 나요. 띠로만 말씀드릴 수 없고 나오는 대로 할게요. 네. 굉장히 섹시한 스타일이야. 네. 근데 나는 남자들이 많이 붓긴 하는데 항상 가볍게 봐. 네. 절대 향수 진한 거 쓰지 마세요. 오히려 차분하게 은은한 게 낫고 네. 스타일도 좀 차분한 것이 낫고 네. 그냥 막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 어차피 섹시해. 그냥 차라리 꼿꼿하게 차분한 이렇게 좀 향을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결국 이런 향기와도 네. 내 뭐 금전이나 아니면 인연 이런 게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 저는 관련 있다고 봐요. 왜냐면 무당 되기 전부터 그걸 알았어요. 이 냄새에 따라서도 이분이 안 좋은지, 몸도 안 좋은지, 일도 안 좋은지 이런 거를 느끼고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신도님들도 냄새가 있어요, 올 때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점점 없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안 좋은 냄새가. 붓을 하고 해년이 가고 저도 이제 아기 때부터 있으신 신도님도 계시고 그러면 확실히 일이 풀리는 게 달라요. 어, 몸도 좋아지는 거 맞겠지만 금전도 그렇고 희한하더라고요.